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 터키 문학. 5회 1강, 이른 시기 영웅 서사시.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터키인이라는 민족 집단이 중국의 서북부에서 유럽의 남부까지 유라시아 대륙 광범위한 지역에서 살아왔다. 이른 시기에 흉노나 돌궐로 모습을 나타내 위세를 떨치고,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을 세웠다. 지금은 위구르, 키르기스, 카자크, 우즈베크,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으로 나누어져 거대한 자태를 뽐낸다. 고유의 전통에다 이슬람을 보태고 주위에서 다양한 요소를 흡수해 문화의 만몰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비문학이 대단하고 그 가운데 특히 놀라운 것이 영웅서사시이다. 영웅서사시를 구두로 짓고 고치고 다시 만든 내력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다양한 전승이 있다. 동쪽의 중국, 서쪽의 아랍 세계에는 영웅서사시가 없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영웅서사시의 세계의 문학사를 집약해 보여준다. 고대 영웅서사시인 알파미슈, 마나스 같은 것들을 오늘날까지 장편으로 전승하고 있다. 영웅서사시가 중세에 어떻게 다시 창조되었는지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코르구트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는 반역의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타르킨이나 쾨로글루가 나타나 서사시의 세계사가 방향을 전환한 내력을 알려준다. 알파미슈는 우즈베키스탄을 전승의 중심지로 하고 있으며, 민족의 영웅 알파미슈가 몽골인의 한 갈래인 칼무크와 싸운 내력을 노래한다. 알파미슈는 용맹이 탁월하고 신의한 능력을 지니기까지 해서 어떤 장애라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칭송한다. 먼저 사로잡혀 있던 약혼자를 구출해 결혼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는 칼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 해방을 이룩했다고 한다. 마나스는 터키 민족군의 여러 갈래가 널리 전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키르기스인이 큰 애착을 가지고 대단한 장편으로 발전시켜 소중한 자산으로 삼았다. 키르기스의 역사는 외침에 맞서 싸워온 과정이다. 오랜 적대자는 칼무크였으나 중국이 거대한 힘으로 멀리서부터 뻗어와 더큰 위협을 조성했다. 막강한 적대자와의 싸움을 어렵게 전개하면서 민족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고양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서사시가 있어야 했다. 그 주인공 마나스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나 예사 영웅은 아니었다.
용맹을 뽐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민족의 삶을 지키고 백성 또는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분투할 따름이라고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민중에게는 슬기로운 임금이 있어야 한다. 영명한 임금은 민중이 기댈 수 있는 산이다. 임금은 민중의 행복을 생각한다. 민중의 생활이 이제 편안하고 순탄해졌다. 사자 같은 영웅 마나스가 영명한 임금이시다. 민중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 않는 분이다. 마나스는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죽었다. 아버지가 적과 내통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마나스가 죽자 남은 가족은 권력 찬탈자에게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며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원통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패배의 참상은 다시 승리의 영광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으므로 속편이 필요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업을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속편이 제8부까지 이어져 엄청난 장편을 이루었다. 이슬람 문명의 이해. 지금까지 진행된 제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